2020 고1 모의고사 6월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우리 뭐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지금 관계없는 것 미리 이렇게 없애놨다. 자, 그리고 이 단락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설정했어. 배경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보통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락은 조금 좀 달라.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뭐야?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단락도 사실 순서 문제, 문장 넣기 문제는 괜찮다. 이 단서가 되는 게 emoticons, nonetheless, similarly 이런 부분 괜찮고, 그리고 nonetheless, similarly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연결사 문제도 조금 대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는지. 자, given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이 given은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거든, 원래는. 근데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거의 접속사가 됐어. 그래서 given 하면 given 이하를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 이모티콘의 널리 퍼진 사용을 고려할 때, 자, 뭐에 있어서? 전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이모티콘의 아주 널리 퍼진 사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질문은 is, whether 이하입니다. 자, 뭐야? 그들이, 바로 그 이모티콘이 돕는지 아닌지, 뭐 하는 것을?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감정을,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입니다. 이 얘기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모티콘이 왜 보통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이모티콘이 실제로 뭐 감정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지.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겠지. emoticons. 해놓고 이건 동격이야. 특히 character based ones. 여기서 character, 글자다 글자.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인 바로 그 이모티콘들은 are much more ambiguous. 훨씬 더 애매모호합니다. 자, 뭐에 비하여? 어떤 얼굴을 맞댄 단서, 어떤 대면 단서에 비해.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서 주게 되는 그러한 단서에 비해 훨씬 더 애매모호하대. 그리고 may end up,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하면서? 매우 다르게 해석되면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매우 다르게 해석되면 끝난대.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이게 뭐였지? 문제점 제기였지.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내게 되는 문제점 첫 번째. 애매모호하다. 훨씬 더 애매모호하다. 뭐보다? 대면, 얼굴을 맞대서 주는 단서보다는. 자,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지도 모른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relative to 같은 경우는 뭐뭐에 비하여 이렇게 거의 전치사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 원래는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뭐 그거는 지금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냥 전치사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딱 나오잖아.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뭘 가리키고 있지? 그들이, 바로 그 이모티콘들이 are useful tools. 유용한 도구라는 거. 뭐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모티콘은 온라인 기반의 텍스트, 문자 기반의 그 의사소통에서 유용하다.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딱 제시를 하는 거야. 하나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아마 다시 이제 증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연구 들어가 보자. 하나의 연구.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지, 즉석 메시지 사용자들에 대한 한 연구는 리빌, 드러냈습니다. 자, 대절이지. 자, 이 대절이 어디까지 가냐면 end 앞에까지 가고 또다시 대절. 이건 이렇게 병렬 처리가 된 거야. 그리고 요 대절은 또 끝까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뭘 드러냈느냐? 이모티콘이 허락한다고 뭘?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자, 뭘 이해하지? 바로 감정, 태도,
그리고 어떤 관심 표현의 정도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허락해준다. 바로 그 이모티콘이. 자, 이걸 드러냈고, 그리고 또 이모티콘이 What a definite advantage. 명확하게 이점이라는 것을 뭐에 있어서?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점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는 거지. 왜 유용하느냐? 첫 번째, 뭐 감정 태도, 관심의 정도, 관심 표현의 정도와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명확하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용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연구는, 아, 연구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연구도 이제 제시를 하네. 또 다른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를? 이모티콘들이 were useful. 아주 유용하다고. 뭐에 있어서? 그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자, 뭐뿐만 아니라 그 어떤 풍자적인 표현에 있어서, 풍자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풍자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모티콘이 유용한데, 그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메시지의 그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하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시지를 아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모티콘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모티콘은 배경에서 설정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너희가 쉽게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형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파란색 부분 이용한 이제 순서, 그다음 문장 넣기 대비 잘하고 그다음에 연결사도 잘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만일 빈칸에 추천으로 한다. 빈칸이 추천으로 한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배경 부분에 있잖아, 이 부분. 그들이, 그 이모티콘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지 아닌지,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이런 부분 있잖아. 오히려 이런 질문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빈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